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폰으로 찍으신 영상들 편집하실 때 아이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패드나 또는 맥북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오늘은 요 애플 기기간 오가면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재밌는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활용할 앱 바로 루마퓨전입니다. 요게 한번 구입하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되던 게 이제는 애플 실리콘 맥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요 세 가지 상황을 다 오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넣고 루마퓨전에서 이렇게 배열을 해봤는데요. 자막도 이렇게 넣어봤고 기본적인 컷 편집과 함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영상 편집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지로 보다가 바로 자르고 요런 식으로 가다가 또 자르고 요렇게 하면 바로바로 한 손으로 컷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찍은 소스를 바로 넣고 바로 컷 편집할 수 있는 이점 아이폰에서 먼저 누릴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요거를 맥북에서 옮겨서 작업하고 싶다 요렇게 맹용 앱스토어에서 루마퓨전을 받으시면 이 아이패드용 버전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작은 화면으로 나오지만 이 맹용 버전도 크게 전체 화면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맥의 시원한 화면을 이용해서 이 루마퓨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일단 이렇게 하시다가 요 공유를 누르셔갖고 프로젝트 패키지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로 눌러서 어디로 내보낼까? iOS 쉐어 에어드랍 기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혹시나 이 목적지가 없으신 분들은 요 편집 기능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냥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원드라이브 같은데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추가해 놓으시면 거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iOS 공유 기능으로 내보내면은 풀 오리지널 미디어로 내보내줄까 아니면 편집된 상태로 내보내줄까 하는 건데 원본 그대로 소스까지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풀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이렇게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보내서 요 마이 프로젝트 내보내기 누르면은 바로 요 프로젝트를 쓰고요 패키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금방 됩니다. 요거는 금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고 나면은 에어드랍으로 바로 맥북이나 아이패드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저는 맥북으로 보내볼게요. 자 누르면은 띠리링 하면서 자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 패키지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이걸 인식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그냥 바로 패키지를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영상 소스 들어왔고요 제가 넣은 자막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작업하면 됩니다. 자르고 싶은 부분에서 커맨드 B 누르면 이렇게 잘립니다. 바로 잘리죠? 이걸로 이동해서 또 원하는 부분 커맨드 B 금방금방 여기서도 컷 편집할 수 있고요 이동해서 C를 누르면요 그 부분 선택 바로 해줍니다. 지워야 된다거나 할 때 바로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는 편리한 기능이 요 C 누르고 선택하는 거고 U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생긴다는 거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올려서 이렇게 자막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T 누르면 전환 효과가 들어갑니다. 맥의 이점을 살리면서 간편하게 이렇게 영상 편집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단축키가 왜 안 먹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 구석에 설정 누르셔서 이 설정 부분에 보면은 이 단축키가 한국어일 때 먹힐까 아니면 영어 상태일 때 먹힐까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먹고 안 먹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확인하시면 단축키가 잘 먹습니다. 화면 줄였는데 여기다가 지금 BGM 같은 거 넣고 싶다 그러면요 요 링크 추가 지난번에 아이패드 외장하드로 영상 편집하는 거 설명한 영상 있거든요. 그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위치만 추가해 놓으면 되는데 소스 목록에 요 파일 기능 이용해서 링크 추가를 눌러서 음악 폴더 같은 거 이렇게 지정해 두시면은 이 음악 폴더가 링크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갖다 넣으셔서 내 맥에 있는 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아예 이 안에 넣어버리는 방식도 가능한데 요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으면은 불러오기 완료라고 되고
이렇게 내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앱 내부 영역 안에 저장하는 방식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편집을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바로 여기서 출력 눌러서 영화 눌러서 파일에 저장해서 요 내보내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맥의 성능을 이용해서 바로 영상 출력을 해버릴 수가 있죠. 데스크탑에 저장 누르면 끝났습니다. 아이패드 앱이었지만 이렇게 맥에서 똑같이 해서 자 방금 내보낸 거 잘 됐죠? 완벽하게 이렇게 영상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고 새삼 느끼신 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기서 방구석만의 딥한 꼼수 알려드립니다. 자 파인더를 여시고 여기 이동 가시면 여기 다른 위치를 갈 수가 있죠. 이 옵션 키를 눌러주시면 위치가 살짝 변하거든요. 숨겨져 있던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요 숨겨진 라이브러리로 이동해주면 컨테이너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스에 가면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 앱 깔아놓은 거 관련된 폴더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 Document라는 곳에 아이패드의 파일 앱에 접근했을 때랑 똑같은 내부 구조가 나타납니다. 요 유저 미디어에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안에 이렇게 영상 파일들이 들어있죠.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 필요하면은 그냥 요 커맨드 C 해서 다른 폴더에 이동해서 요 커맨드 그냥 V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로 이 소스만 쓰고 싶을 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요 맥에서 내보내기 눌러서 프로젝트 패키지 내보내기 눌러서요 요 파일 위치로 내보낼게요. 파일 위치로 내보내서 편집 난 이미 거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잘라내기한 미디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컷 편집된 최종 버전 기준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많이 줄었죠. 650메가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화된 미디어로 이렇게 내보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요거 이렇게 저장해서 메시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패키지 파일이 생겼잖아요. 요거 공유해서 그냥 에어드랍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패드로 그냥 내보내주면요 띠리링 했죠? 다 됐어요. 다 되면 이거 어디서 열어줄까요? 루마퓨전에서 열어줄까요? 네 맞습니다. 루마퓨전으로 열기 누르면은 이렇게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 마무리 하셔서 여기서 출력하셔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끗 더 이 아이패드 외장 SSD나 외장 하드로 영상 편집하는 최신 기능 사용하실 경우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외장 SSD에 들어있는 영상 편집 소스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든 경우에 여기 내보내기 누르실 때 이 XML 프로젝트 패키지라는 걸로 내보내시고요 여기 에어드랍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설정에 전체 미디어 포함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없음 요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고 간단하게 내보내줍니다. 요걸로 그냥 내보내요. 내보내서 공유해서요 바로 그냥 맥북으로 쏘세요. 그러면 요 zip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풀어서요 요 폴더에 있는 거 요 fcxml 확장자의 파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요 라이브러리 어떻게 했냐고 뜨는데 저는 새로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new로 해서 new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서 요 안에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 new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미디어는 없다고 나오죠. 미싱 파일 나오는데 다시 그냥 외장 SSD 꽂아갖고 요 파일 메뉴 중에 리링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오리지널 미디어 리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요 로케이트로 해서 지정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알아 찾아줘서 앱 껐다 다시 켜면은 이렇게 링크가 회복이 돼서 여기서 이제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컷에서 오늘 내용도 굉장히 유용했죠. 적용해보시고 워크플로우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개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